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역사 특강.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입니다. 오늘이. 네, 맞습니다. 오늘이 4월 11일. 그래서 오늘은요, 이분과 함께 임시정부 탄생 과정과 그 의미를 짚어볼 텐데요.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도 귀에 쏙쏙 박히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박학다식을 넘은 자팍다식. 프로 이야기꾼을 넘어 투어치 토커 유광수 연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양과 깊이 있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네, 조현아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만 박학다식을 넘어가지고 자팍다식. 네. 유 교수하고 저 지난번에 막걸리 한잔하고 요 상암동 하고 있는데 그러셨군요.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아, 지금 개강한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 없으세요? 개강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수업의 스케줄상 또 다른 분이 또 하시는 겁니다. 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네. 신간 들고 허리케인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제목이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은 어떻게 좀 소식이 있어요? 그럭저럭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서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과 그 의미 유광수 교수님의 목소리로 저희들이 전해볼 텐데요.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TBS FM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2주 전에는 저도 조연아 아나운서 네. 여기서 내가 최고다. 저도 한 10분 정도 특강했었잖아요. 제가 그죠? 청중이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세대 유광수 교수님 강의 한 10여 분 정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말하면 쉽게 상해 임정 이러다 보니까 명칭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똑같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우리가 대한제국이었다가 망했는데 그 말을 뭐 또 쓰냐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 대한민국으로 하자. 지금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백성민자를 써서 민국으로 하자 하고 하면서 상해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교과서나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느끼시냐면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가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입장이 있으실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요. 또 그리고 무슨 역사는 사관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들은 것 같으니까 네. 아 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그런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을 팩트로만 간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919년 3월 1일 있었던 독립선 만세 운동입니다. 네. 3.1 운동이 왜 중요한 거냐면 3.1 운동 이전까지도 산발적으로 나라가 망한 1910년이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부터 독립, 그러니까 의병도 있었고 동학으로 표현되는 그런 민중들의 일도 있었고 이런 싸움들과 전쟁들이 꽤 산발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간과하지만 실제로 지배층인 양반들이 하고 있는 의병운동과 일반 민중들이 하고 있는 동학운동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딪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라고 했을 때 양반층이나 기득권층에서는 그 시대까지는 계급사회였으니까 저런 아래 것들이 뭘 하겠어라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서로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각각 분열되어 있었는데 1919년 3.1 운동이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냐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다시 말하면 양반 평민
무슨 귀족이네 노비네 이런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자발적으로 민족, 우리 민족, 우리들 모두 평등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던 바로 그런 운동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우리가 혼연일체가 됐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조금 연구하신 분은 다 아시는 건데 3월 1일 그런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 말에 또 만세운동이 크게 있었고 지역별로 곳곳에 다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네. 그 당시 검거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지식인들 이런 분들보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훨씬 더 이름 없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다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3.1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바꾼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여기저기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말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연구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데 있는 사실로만 말하면 나라가 망한 이후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까지 조선 사람들에게만 태형. 태형이라는 거는 그냥 몽둥이로 곤장 치는 겁니다. 태형이 합법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뭐 곤장이려니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3.1운동에 가담했는데 진짜 좀 이게 우두머리 같다 많이 한 사람 같다 하는 사람들은 기소도 하고 모도해서 징역도 하고 이런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 보니까 이거 나왔던 애야. 그런데 집에 가서 수색해서 너 했었지? 하다 끌어갑니다. 해서 가볍게 빨리 판결하려고 태형을 때렸습니다. 곤장 뭐 예. 30대. 뭐 그렇죠. 아닙니다. 90대를 때렸습니다. 90대. 90대면 죽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때렸냐면 30대씩 3일에 걸쳐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뭘까 할까 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동아일보 당시 동아일보 오기영 기자가 이후 해방 이후에 썼던 사슬이 풀린 뒤라는 책 속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황해도 연천군에 있었던 이야기.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태형을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 사람들을 15명씩 더 데려와서 이 인근 읍에서 그냥 데려다가 때렸어요. 결국은 30대를 맞고 뭐 피가 터지고 이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고 예.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거였으면서 실제 이 태형이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징역 3개월 하느니 차라리 90대 때리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분 명예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열등한 자들이니까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이후에 1920년 이후 20년부터 공식적으로 태형이 폐지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3.1운동이 끼친 역, 그러니까 3.1운동이 물론 태형을 폐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삶이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열등한 정도가 아니라 가축 같은 미개한 열등한 사람들이니 얘네들은 조금 잘못해? 데려다가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태형을 때려서 이렇게 교화시키면 되라는 사고방식을 꽉 갖고 있던 그런 것이 3.1운동이었고 예. 그 문제를 극복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강압 그렇습니다. 이 뭡니까? 이 무단정치가 무단정치에서 뭐 문화정치로 바뀐다는 게 그게 일단 태형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단정치, 문화정치 그러니까 용어로는 정확합니다. 예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진정한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3.1운동 즈음에서 곳곳에 기록에만 7개 정도의 임시정부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이런저런 정부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나온 용어나 무슨 이런 거에만 있고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군데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게 우리 국내 말, 국내는 한 군데 네. 하나는 상해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선 잘 알고 있는 거는 상해 그쵸? 임시정부. 자, 바로 오늘 4월 11일 예. 이때 만들어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네. 또 서울에 이름은 조선공화국이었는데 우리가 통칭 한성정부라고 하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하나가 생깁니다. 요거는 1919년 4월 23일 날 생기는데 이때는 좀 더 조직이 돼 있고 13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여를 받고 이런 식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에 서 생긴 정부를 우린 노령 정부라고 합니다. 이게 19년에 생겨서 곳곳에 생겨서 있었는데 이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네. 결국 1919년 9월 11일 세 개의 정부가 하나로 합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생각해야 될 건 야 이럽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꾸 어떤 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건 뭐 다른 곳에도 정부가 많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다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개고요. 나머지로는 사료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네. 있었다고 하는 근데 그 세 개가 1919년 9월 11일 날 하나로 합해지면서 정부의 조직이나 체계나 한성정부의 것을 따르고 명칭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것처럼 대한민국을 따르고 이것의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다라고 네. 해서 통합하게 되고 네. 통합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로 누구를 선출하냐면 이승만 박사를 임시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9월 11일 날? 네. 9월 1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이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예. 생기고 나서 다섯 네. 달 뒤인 9월 네. 11일 날 통합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4월 11일 날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승만 이 박사의 역할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 날 할 때는 바로 이승만 박사를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29분들이 모여서 그 전날 임시의정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임시헌장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를 만들고 그것으로서 국무총리로 이승만 박사를 추대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성정부에서는 또 이승만 박사를 초대 그 집정관 총재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두 군데에 각각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합해지면서 그러니 어떡하냐? 9월 11일 날 대통령 중심제로 우리나라 정부 임시정부가 합해지면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 대통령이죠. 네.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서 쭉 이어와서 나중에 이 임시정부의 체제들이 조금 바뀌면서 그것이 이 내용으로 예.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 주석제까지 가서 45년에 바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 주석이 되고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확히 10분을 딱 지켜주셨어요. 역시 교수님이라 그런지 수업 시간을 딱딱 지켜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배운 게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네. 저는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선언 독립 운동 그거 있고 4월 11일 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9월 11일 날 또 3개 정부가 통합이 돼서 상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그래서 4월 11일 날은 그러니까 헌장 우리로 말하면 헌법을 임시헌법을 만들죠. 네. 그다음에 통합하기 위해서 9월 11일 날은 1차 개헌을 합니다. 그 헌장을. 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기준이 있고 헌장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형태를 바꾸기도 하면서 몇 번의 개헌을 통해서 결국 임시정부가 정통성 있게 네. 흘러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들 좀 소감 좀 듣고 몇 가지 또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살펴드릴게요. 광수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재미나면서도 속이 꽉 찬 역사 이야기 광수 교수님 그은 남겨주셨고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쉽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유 교수님 말씀 구수한 맛이 있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고요. 유광수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런 문자도 있네요. 연세대 이광수 교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이런 이광수 교수가 아니고 유광수입니다. 네, 유광수 맞습니다. 교수. 충원 이광수와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유광수 씨. 자, 그리고 네. 유광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은밀한 고전이 그리워요. 또 이런 문자 남겨주셨네요. 원래는 이제 고전이 전문이셔. 전설의 고향이 전문이시잖아 또. 전설의 고향. 장화홍영전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학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당대 사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알기 위해서 사회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인간을 알아야 되고 다양하게 넓게 넓게 알아야 예. 진짜 본질인 제가 생각하는 문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 교수님 몇 네.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임시정부 하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역시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네. 박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예. 두 인물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900 우리가 이제 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구 주석은 이제 그러지 못했죠. 바로 그때 야 이게 우린 역사에 자꾸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론조사처럼 그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대통령이 되기에 우리를 이끌기에 지도자로서 적합하냐고 생각을 했냐 하면 이승만 박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1919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도 네.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 박사는 몰락한 이씨 왕조의 어떤 혈연이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김구 선생은 어떤 거냐면 본인은 마름. 그러니까 마름이라 그러면 약간 중인 평민층이라고 했지만 네. 상당히 가난한 빈민층이었고요. 아. 에, 공부하신 거는 서당에서 충분히 굉장히 네. 깊은 공부를 하셨고 그의 과거에 응시한 다음에 과거에 떨어진 과거가 뭐 당연히 엉망이었으니까요. 네. 그 조선 말에. 그래서 결국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동학과 이런 식의 내적 민중 쪽으로 네. 운동을 나가셨고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양 학문 쪽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국 쪽으로 가서 외교 뭐 이쪽으로 둘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네. 임시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다 뭐였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발탁해서 이 김구 선생은 경무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런 거였고요. 임시정부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탄핵을 받은 이후에 왜냐하면 임시정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도 그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끝까지 붙들고 바닥에서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했던 점과 두 분 다 일제강점기 때 했던 일들 뭐. 저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분들 네. 동일합니다만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둘로 갈라지면서 마지막까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됐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네. 옛날에 그 상해 갔다가 네. 그 대한민국 네. 상해 임시정부 네. 거기 조그만 데 있잖아요. 네. 다들 가보셨죠? 네. 아,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네. 네. 전 그 우리 선열들의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피부로 하고 왔는데 저는 네. 사실 지금 1919년 얘기하잖아요. 네. 저하고도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하 그렇죠. 1919. 네. 네. 잘하시네요. 아, 네. 바로 알죠. 딱이면 딱이죠. 자 오늘 임시정부 수립일 맞아서 연세대학교 유광수 교수님한테 네. 역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이 노래 듣겠습니다. 김장훈. 독립군 애국가. 네, 김장훈의 독립군 애국가 듣고 왔습니다. 네, 강의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강의 듣고 노래 들으니 가슴 뭉클합니다. 또 애국가가 새롭게 들린다고 하셨고요. 모르는 것 배워갑니다. 유 교수님 강의 정말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또 이런 감상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유 교수님 전설의 고향에서 좀 탈피하셔가지고 네. 탈피. 네. 전설의 역사. 괜찮습니다. 이런 감이 갇힌 코너명으로 해서 네, 정기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공부를 엄청 해오셨는데 시간상 예, 여기 질문, 마지막 질문하고 네. 다음 코너로 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릴게요. 오늘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서 유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봤는데 자 임시정부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만든 최초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정권인 뭐 이명박 정권 때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언제 만들었냐? 1900
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 무슨 대한민국이 1919년에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맑고 틀리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는 이름도 대한민국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체제인 그 어떤 부분을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명시했고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바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네. 되어 있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도 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자기가 계승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48년으로 보면 왜 문제가 있냐면 나라가 자 간단한 겁니다. 48년에 나라가 생겼다면 나라가 생기기 전에 했던 일들은 그냥 일들입니다. 48년 전에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걸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 건 상관없고요. 그 시대 했던 분들 독립운동이든 친일이든 아니 나라가 없는데 나라의 반역자라는 개념이나 나라를 돕기 위해서 했던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 역적의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삼족에.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비난합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이 밝은 세상의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조선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48년에 나라가 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는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919년 이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집니다. 네. 독립운동도 의미가 없고 친일도 나쁜 것이 아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임시정부를 무마하려는 사고고요. 어, 네. 임시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코너가 있어갖고요. 맞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유광수 교수님 강의와 답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유광수 교수님 감사하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과 그 의미 유광수 교수와 함께 짚어봤고요. 그때의 우리나라만큼이나 진정한 독립과 자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우크라이나. 4부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상황 좀 짚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정보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유광수 교수와 함께 역사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 메시지 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광주의 새날학교 교사 안드레이 리트리노브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한국 말씀 잘하시네요.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 12년째 되셨군요. 지금 선생님께서 접한 최근 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상황은요. 이제 그 전쟁 2차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2월 24일부터 이제 1차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공격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2차인데요. 이제 방향 두 가지로만 러시아 군대가 지금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수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계신 아버지하고 형이 참전하셨다고 들었는데 연락은 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연락은 이제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연락이 되면 아 괜찮다 이제 주로는 문자로 나 살아있다 는 문자가 오면 이제 아 괜찮아 살아있네 하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고향이 어디세요 우크라이나? 우리 도시가 남쪽에 그러니까 마리우폴까지는 한 70km 정도 걸린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선생님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진짜 독립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해 들었어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크라이나는 늘 이제 그 강대국 사이에 이제 살고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러시아 그 동쪽인 러시아 그다음에 서쪽인 유럽 뭐 그다음에 미국 영향 계속 많이 받았다가
이제는 우리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더 이상 러시아 물론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토 아니면 미국 뭐 유럽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네. 누구도 우리 대신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진정한 독립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안드레 선생님.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고 얘기하셨다는데 어떤 네. 점이 비슷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도 그 주변에는 강대국으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국을 향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는 많이 배워 나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밑에는 터키 오스만 제국 옛날에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뭐 폴란드 이렇게 둘러싸여 루마니아도 옆에 있잖아요. 루마니아는 강대국 아니어서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그래도 약자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많이 배웠죠. 한국처럼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자유에 대한 특히 굉장히 갈망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혁명을 걸쳐서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향한 여러 네. 혁명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 사실 치른 것도 자유를 얻기 원해서 네.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예. 네. 저도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요. 2013년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죠? 마다 혁명인가? 마이단 혁명. 그거 다큐를 네. 보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요. 네. 일단 모든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 이슈가 되고 뉴스에 보도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이제 두다가 나중에 전쟁이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그 뉴스도 살짝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마치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 많이 후원하고 또 지지하고 계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날까지 그러니까 네. 뉴스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핫 이슈가 되든 안 되든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우리 안드레 선생님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드레 선생님 한국말 정말 훌륭하시다고 네. 또 그런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저기요 이따가 5시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 회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죠. 예. 다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드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 온 광주 새나라교회 교사 안드레 리트리 노부 씨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가수 한 분이 더 나와 계시는데요. 레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드루트 가수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오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합쳐서 생각하면 아마 19년 정도 됐어요. 19년 정도. 네, 네. 처음에는 2003년에 왔고, 네. 근데 이제 2008년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그렇네요. 가수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뭐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레우 씨, 그 전쟁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그때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소식이 조금씩 여기저기 나와 있었었는데 시작이 2월 24일 날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목요일 날. 네, 맞습니다. 새벽이요. 예. 아침에. 근데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계속 서로들끼리 아 이거는 못 믿는 전쟁은 믿을 수 안 없고 일어날 절대 것이다. 일어날 수 없고 그냥 뭐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도져버렸을 때 갑자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로 우크라이나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네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셨을 네 그렇게 것 같아요. 했어요. 네.
네, 지금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열심히 응원할게요. 또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힘을 내시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또 문자도 남겨주셨어요. 네. 자, 레오 씨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실 텐데 어느 지역이에요? 네, 저의 아버지 가족이랑 느니프로 도시에서 살고 있고 수도 키우에서 중심으로 하면 어느 쪽이죠? 그쪽 북쪽이요. 키우보다 북쪽으로? 남쪽이요. 남쪽으로? 기예브 남쪽이고 남쪽에. 우리 도시의 북쪽에 아, 있어요. 아, 북쪽에 있어요. 비교적 그럼 안전한 곳이에요? 뭐 옛날보다 생각보다 안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도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그 또한 많이 왔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2차로 또 시작하니까 네네. 지금 좀 되게 위험하게 그쵸, 될 그쵸? 수도 있어요. 네네. 현지 있는 레오 씨 아버지하고 통화를 저희가 사전 녹음으로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레오 씨하고 아버지하고 통화한 거죠. 네네네네, 네. 자, 맞습니다. 녹음으로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빠,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때서? 러시아 군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공격할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아빠, 지금 계신 도시는 어때요? 미사일이 7개 떨어졌는데 그 중에 세 개가 공항으로 떨어졌다. 첫 번째 미사일이 휘발유통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비행기 활주로에 떨어졌다. 그래서 공항에 불이 났고 소방관들이 다쳤다. 불을 끄려고 했는데 결국 소방관들이 많이 다쳤다. 저기 우리 형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제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밤이었는데 형이 자고 있었다. 손녀들이 깜짝 놀라서 너희 형을 깨웠다. 그래서 계단으로 뛰어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가장 힘드는 거나 걱정되는 게 뭐 있어요?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너무 무섭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숨을 때마다 빨리 가야 하는데 힘들다. 지금 아버지 목소리 듣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있어요, 아빠? 한국인들이 우리를 후원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장비를 주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기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레오 씨가 현재 있는 아버님하고 조금 전에 네. 천여진 PD가 이제 더빙을 했고요. 3시쯤에 미리 통화한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에서 아주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네. 네. 지금 어제 밤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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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소식은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저기 전쟁할 때는 알려줄 수 어떤 위치에다가 알려줄 수 없고, 네. 근데 우리 형이 공항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심하게 잘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주요 도시 키우나 이런데 네. 마리우폴 네, 네. 이런데 전쟁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만 네, 네, 네.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에 어젯밤에 미사일 7발이 떨어졌다는데 이런 건 네. 뉴스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엄청 심각한 그쵸.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봐도 뭐 도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일반 사람들이 다치지 네네. 않을 수도 않기 때문에. 네네. 네. 자, 레오 씨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특별한 곡을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우크라이나 애국가를 좀 부르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네. 네. 자, 그러면 네. MR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 네, 지금 레오 씨 준비. 자, 레오 주시고요. 씨가 우크라이나 국가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작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신의 메르라 우크라이니 니 슬라바 니 보
Che nam bratya ukrayintsi usmikhnetsya dolya Svynut nashi voroženiky Yak rosa na solntsi Zapanujem i ratya U svoji storonci Dušu i tilo My položem za našu svobodu I pokažem, що ми братья козацького роду. Тал дерсмида. 자, 우크라이나 국가를 좀 들으셨는데 여기 번역된 거를 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자유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젊은 형제들이여 운명은 그대들에게 미소 짓고 있도다. 우리의 적들은 아침 태양의 이슬처럼 사라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땅에 자유롭게 살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코사크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임을 보여주리라. 네. 문자도 네. 보내주셨네요. 우크라이나 국가가 슬프게 들린다는 또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장엄하고 정말 좀 슬프게 네. 들립니다. 그리고 또 애국가가 이렇게 슬픈 거였나요? 한국처럼 독립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또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유 교수님 네. 어떻게 국가 들으셨어요? 아, 너무 가슴 아프고 찡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네. 모두 자기 생각과 이념과 서지에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또 레오 씨도 이렇게 또 국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어떤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 뭐 전면은 대변인지 그 또한 많은 응원하고 많은 후원도 했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위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쪽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고 싶으면 우리 같이 하면 되고 어디서 하시죠? 저기 독서군 하고 저기 러시아 대사관 근처에 아, 근처에서 네, 있어요. 매주 거의 다 한시나 2시 정도 시간 네. 저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원래는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비잖아요. 아까 아버지도 우리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로 뭐 도와주시면 좋겠고 예. 뭐 근데 마음도 따뜻한 마음이라도 네. 주면 되게 감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우크라이나 글자로 보내주셨는데 해독은 저희가 못할 거고. 아, 이거 해독을 해주셨네요. 우크라이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다 이런 아, 뜻을 그거를 우크라이나 언어로 해주셨습니다. 네. 유광수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우리와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국기가 네. 두 줄이잖아요. 위에 파랗고 밑에 노란 게. 그 네. 뜻이 뭐가요? 네. 파란색 우리 예쁜 하늘. 빠른 하늘이고 그리고 밑에는 밀. 나오는 밀 단계. 밀 색깔. 맞아, 우크라이나에서 네. 밀이 네. 많이 재배가 알겠습니다. 되니까. 네. 네. 아,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문자 맞습니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레오 씨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따가 5시 젤렌스키 대통령 봐야 네. 되겠군요. 네, 꼭 들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유광수 교수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조현아 선수도 고생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청취자